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요 몇달 동안 엄청 바빠가지고. 와,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지금 이제 일본 앨범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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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시간 보냈습니다. 라이브를 켠 이유는 제 내일 생일인데 팬분들께서 뭐 전광판부터 시작해서 뭐 카페랑 엄청 많이 생일 이벤트 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라이브 켰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들 고생해가지고 그번 돈인데 아참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 수염을 안 밀어가지고 작업실에서 계속 밤을 새가지고 수염이 이상해. 그래서 파이팅 파이팅. 얼굴이 많이 부어있죠. 작업실에서 밤을 새가지고 지금 애롱애롱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뒤에는 팬분들께서 예전에 앵콜 콘서트 네온사인 주신 게 걸려 있어요. 아직도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작업할 게 밀려 있는데 완전 완전 민폐 덩어리.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써야 되는데. 예, 곡이 또 열심히 잘 하려다 보니까 뚝딱 나오질 않네. 하지만 아주 멋진 곡이 될것 같다. 이 곡은 여기까지. 이 곡은 곧 여기까지. 제가 아주 애정하는 곡을 쓰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생일 축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한국 앨범도 계속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아무래도 뭔가 더 부담이 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더 뭔가 곡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도 많아진 것 같고. 하지만 빨리 하루빨리 한 곡도 앨범을 열심히 써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많이 부었죠. 이 아래는 지금 연도가 안된 상태여서 너무 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리고 여기는 가려야 돼. 콧구멍 밑으로는 가려야 돼. 아무튼 요즘 참 바쁜 게 행복한 거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빨리 콘서트 공연 보여드릴 생각에 앨범 보여드릴 생각에 행복한 네 행복의 겨운 요즘입니다. 정말 정말 멋진 앨범이 나올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신다면 콘서트 보러 오시고 전 지금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열심히 열일 하겠습니다.
마이 갓. 머리가 안 돌아가. 빨리 아이디어야 나와. 나와. 네, 잘 쉬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배터리가 방전되면 소파에 뻗어버리거든요. 요즘 홍김동전도 사람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한 요즘이고, 그리고 소년 판타지도 친구들 너무너무 다들 응원해주셔가지고, 또 저희도 저를 포함한 프로듀서 그리고 창민이 형 다들 모두가 응원을 하면서 친구들 애정하는 마음으로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애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실력이 점점 늘어서 뭔가 해준 건 없지만 기특하고 뿌듯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제 수기 누나, 진경 누나, 세호 형, 우재 형, 그리고 뭐 감독님, 작가님들, 스태프분들, 좀 있으면 들릴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들리죠? 목소리 안 들려? 그럼 자, 이제 들릴 거예요. 들리죠? 할로. 얼굴이 엄청 부었어. 아무튼 요즘 홍김동전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소년 판타지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진짜 저는 홍김동전에서는 뭐, 찡찡이 우영으로 그냥 찡찡대고 있는데, 다들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냥 두팔 벌려 저를 받아주고 계셔서 제가 많이 까불까불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릴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많은 스태프분들 덕분에, 그리고 형 누나들 덕분에 제가 진짜 막내미를 어떤 핑계 삼아 엄청 홍김동전에서 까불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편집도 저를 배려해서 항상 예쁘게 해주시고, 우리 하티 저 예쁘게 보라고 항상 배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현장에서도 형 누나들이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장난쳐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마음 편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홍김동전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밥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밥 맛있게 드시면서, 밥 맛있게 드시면서, 즐기시길. 그리고 소녀 판타지도,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하면서 더 애정이 많이 생기고, 승윤이, 그리고 진영이, 서연이, 그리고 창민이 형, 다들, 그리고 감독님, 제작진분들 전부 다 엄청 엄청 열심히 또 친구들 무대에 할수 있게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점점 그 현장에 팬분들, 응원해주시러 오시는 팬분들도 더 진심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예, 요즘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작업이, 너무너무 밀려 있어서 지금 빨리 숙제를 하러 가야 됩니다. 예,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멋진 곡을 만들어 드릴게요. 완전, 완전 민폐 덩어리. 빨리 해야 돼요. 아, 지금 꼬리 말이 아니고 지금, 예, 작업실에서 밤을 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얼굴을 수염을 가리고 절반만 보여드리더라도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매번 매년 생일 때 여러분들 뭐 이제 좋은 마음으로 또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예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걸고 기부도 해주시고, 정말 정말 너무 진짜 제가 뭐라고 감사하다는 말로는 안될것 같고, 그냥 더 열심히 음악하고 또 활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본분에서 더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은 새벽에 아까 비가 막 오는 것 같은데, 지하여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화장실 가면서 확인해요. 아, 요즘 뭐 여러 가지 바쁩니다. 예, 많이 바쁜데, 아무튼 또곧 나올 Off the Record 일본 앨범 많이 많이 또 들어봐 주시고, 정말 아주 또 괜찮은, 아주 아주 괜찮은 곡이, 네, 아주 아주 간만에 괜찮은 곡이, 아주 아주 훌륭한 괜찮은 곡이 나왔어요. 들어봐 주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어 버전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 니온 데 아이 마쇼. 미나상. 여러분도 시간 되면 보러 오세요. If you have time, when you free time, your free time, come to Japan, my solo tour. See you soon. 기대 많이 많이 하셔도 좋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 빡세게 진행 중. 제가 인스타 라이브 켠 이유는, 내일 제 생일인데 팬분들께서 생일 이벤트 많이, 너무너무 많이, 진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지갑을 열어,
아, 그 소중한, 참. 여러분들의 그, 아주 소중한 돈을 저의 생일 축하에 너무 많이 거금을 쓰셨더라고요. 아이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일해서 빨리빨리 들려드릴게요. 지갑 아니고 마음? 알겠어.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일 텐데. 항상 저는 그런 게 신경 쓰입니다. 마음에 걸려요. 에휴, 돈 보니까 이건 좋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맛있는 거사 드세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 무슨 진짜 엄청 많이 쓴거 같더라고. 속당하다. 속당해. 속당한데 당연히 행복하고 속상하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네요. 네. 진짜, 너무 바빠서, 최근에 앨범 준비하면서는 거의 이렇게 작업실 있어본 적은 처음인데, 잠을 3주 동안 계속 작업실에서 자고, 이제, 씻을 때, 스케줄 갈 때, 그럴 때,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그러는 3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2, 3주를,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앨범입니다. 뭐, 2PM으로서는, 뭐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다음이 좋을까 고민을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멤버들도 너무 다들 잘 지내고 있고, 이제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만, 틈틈이 보려고 하고 있고,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멤버들도 너무 바빠서 건강을 잘 챙기는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신경 써주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니까 다들 힘내고 있을 거예요. 힘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6월에 있을 일본 투어. 예, 뭐, 일본어 곡만 제가 콘서트에서 부르지는 않고, 제 노래라면은 다 부르는 저여서, 또, 한국어도 섞여 있으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고, 물론 일본어 곡이 훨씬 많겠지만, 너무너무 오랜만에, 콘서트를 합니다. 예, 진짜 군대 갔다 오고 코로나 터지고 팬데믹에 너무 저도 진짜 답답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무리해서는 절대 오시지 마시고, 예, 절대로 무리해서는 오시지 마시고 진짜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예, 본인의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그러면 와 보라는 거지. 절대 무리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저는 항상 새로운 공연을 준비할 때 정말 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죠. 예, 또 보지 못한 공연이 준비돼 있어요. 이런 공연을 또 하네. 해버리네.
약간 이런 느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 팬분들, 진짜 많은 분들, 하티는 당연한 거고, 하티 그리고 주위에 참 좋은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일본부도 그렇고, 또 방송 뭐 관계자분도 그렇고, 진짜 매니저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저를 진짜 목숨 걸고 날 위해서 지켜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매일매일입니다. 모두들 다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다들 서포트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빨리 만날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빨리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곧또 빨리 제가 얼굴 비출 테니까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주말 잘 보내요. 안녕. See you. 맞다네. 바이바이바이. 안녕. 힘내야. 힘내야.